이 신발은 테니스 선수인 존 맥헨너의 시그니처 신발이고요. 84년에 처음 발매하고 85년 발매를 끝으로 단종됐던 신발입니다. 이번에 다시 발매하는데 이게 84년에 처음 나올 때 존 맥헨너의 애칭 중 하나인 자니 맥에서 이름을 갖고 와서 더 맥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하거든요.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신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건 없는데 아시다시피 84년 1월에 맥킨토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맥이라는 이름을 사용 안 하고 바꿨는지 아니면 뭐 계약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85년 제품에는 존 맥헨너의 공격적인 테니스 스타일에서 이름을 가져와서 어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더 맥, 어택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발매를 해서 우리가 그냥 맥 어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 발매된 제품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명칭은 어택이고요. 더 어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컬러의 제품들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85년 발매 이후에 단종된 원인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진짜 알려진 게 없는 신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는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존 맥헨너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키하고 재계약을 논의하던 시기에 존 맥헨너가 기존에 신던 신발이 발이 굉장히 아프고 발목에 염증도 유발하고 특히 경기 중에 점프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새로운 신발을 요청을 했고 나이키 측에서 몇 가지 신발을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잘못 간 신발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의 신발인데 팀카이필드가 그 신발은 신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 맥헨너가 공교롭게 그 신발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팀카이필드가 이거 안 나온 제품이니까 아직 발매 전이니까 절대 신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1986년 사진인데 존 맥헨너가 새로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던 신발이 발이 아프고 뭐 점프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신발은 바로 이 신발입니다. 84년, 85년 존 맥헨너의 시그니처 신발이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발은 기능적으로 완성됐던 신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주얼화로 신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지만 뭐 혹시라도 이 신발을 신고 뭐 테니스를 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존 맥헨너가 86년에 팅커이필드가 신지 말라는 신발을 신게 되는데 그 신발과 관련해서 팅커이필드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팅커이필드가 존 맥헨너에게 신발 잘못 갔으니까 이거 발매 전이니까 신으면 안 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86년 경기 때 존 맥헨너가 그거 신고 나오는 거 보고서 나이키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1년 만에 그러니까 87년 발매한 신발이 바로 에어트레이너 1입니다. 이렇게 나이키의 제안을 가볍게 무시할 만큼 존 맥헨너는 원래부터 굉장히 다혈질이었고요. 반항아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와 존 맥헨너가 함께했던 광고 역시도 1955년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이유 없는 반항의 패러디 광고였고요. 이번에 진행되는 스카과의 광고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마케팅입니다. 에어조던 하이 신화의 시작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벤 광고일 겁니다. NBA에서 에어조던 하이를 금지시켰다. 색상이 들어가 있는 규정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키에서 벌금도 대신 내줬다. 이게 시작일 텐데 실제적으로 마이클 조던은 경기에서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었고요. 대중들에게 판매했던 신발들은 색상이 들어가 있던 신발을 판매했던 겁니다. 이 신발도 비슷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테니스 코트에서 주로 흰색의 신발을 신어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존 맥헨너 같은 경우는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당시 규정에 맞는 미발매 제품을 신고 경기에 뛰었고요. 대중들에게는 이 컬러 그리고 존 맥헨너가 신은 신발보다 검은색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조던 하이 같은 경우는 마케팅까지 완전히 성공을 했던 거고요. 이 신발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맥어택과 관련해서 나이키 매니아분들 잘 아시겠지만 총 3번 정도의 루머가 나왔잖아요. 재발매된다는. 처음 났던 게 2010년이고 2010년에 존 맥헨너 테니스 아카데미에 나이키가 후원을 하게 되면서 이 맥어택 제품이 재발매되는 게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2012년에 이 신발을 가지고서 비슷하게 만든 신발이 하나 나오면서 그 루머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왔던 게 2016년인데 필라이트가 슈독 발간 이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존 맥헨너와 관련된 일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신발이 다시 재발매하는 게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루머가 2021년인데 지금 이 신발이 이제 발매 확정이 되고 여러 루머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 7, 8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르브론 제임스하고 트래비스 스캇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빈티지 맥어택 제품을 신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이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이 맥어택이 발매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이키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마케팅도 아니고 그리고 발매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르브론 제임스에게 신발을 제공했던 개인 수집가나 스캇에게 신발을 줬던 빈티지 매장 모두 스니커 웹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이키 관계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 다리를 놔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의 마케팅이 맞았던 겁니다.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개인 수집가에게서 신발을 제공받아서 촬영을 한 거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발매 상품이 아니고요. 존 맥케너가 신었던 컬러블럭과 동일한 초레어 미발매 샘플 신발이다 보니까 촬영 후에는 수집가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래비스카 같은 경우는 RIFLA라는 그 빈티지샵에서 신발을 선물로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발 자체가 창고에 오랫동안 10년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 나이키 직원이 RIF 측에 혹시 메거텍 가지고 있으면 트래비스카 놓으면 좀 보여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비스카 방문했을 때 스캇이 한 2만 달러 정도 덩크를 쇼핑을 했고요. RIF 매장 측에서는 이제 선물로 이 메거텍 빈티지 제품을 줬다고 하는데 스캇이 뭐 프로모션 진행하면은 신발 몇 컬레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니까 뭐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85년 이후에 처음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저도 신발은 처음 봅니다. 실제로 처음 보고 뭐 디자인 같은 거는 사진이나 뭐 이미지 같은 거 보면은 아 저렇게 생긴 신발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저는 이 신발 사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게 이게 미드컷이라고 하는데 이 높이가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이 뒷부분만 놓고 보면 하이하고 한 1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로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 볼이 좁은 제품이라고 알려졌는데 도대체 얼마나 좁은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이즈는 제가 평소에 신는 사이즈하고 동일하게 샀습니다. 그냥 270으로. 근데 확실히 좁긴 합니다. 사이즈감 잠시 후에 얘기는 하겠지만은 굉장히 좁습니다. 좀 불편한 느낌입니다. 제가 발볼이 없는데도. 지금 이 신발 처음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텅에 있는 이 라벨일 겁니다. 색상도 그렇고 문양도 지금 체크 문양이거든요. 근데 이 라벨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옷 중에 이렇게 생긴 라벨이 있거든요. 색상 다른 것들도 있고 이게 존 맥케너 시그니처 라인의 라벨입니다. 그러니까 옷 중에 이런 라벨 들어가 있는 거는 존 맥케너하고 관련 있는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지금 이 어퍼 이 앞부분이 굉장히 둥글게 되어 있거든요. 스탠 스미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앞부분만 보면은. 그리고 이 텅도 지금 굉장히 얇은데 이게 당시 테니스화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죽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미드컷 제품인데 반해서 무거운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솔에는 아무런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은 천공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에 박스 예전에 나왔던 메거테 박스를 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때도 이런 모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은 7392 어택이라고 써있는데 7392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뭐 인식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할 때 발볼 없어도 최소 반업은 해야 되고요. 좀 편하게 신고 싶다 하면은 1업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발볼 좁게 나온 건 줄 알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좀 비교를 해보려고 동일한 사이즈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좁을지 몰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너무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못 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업, 뭐 1.5업 그 선에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어퍼가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이 솔 자체가 워낙 좁아서 무조건 사이즈 업해야 되는 신발입니다. 신발을 보시는 그대로고요. 저는 굉장히 홉니다. 부러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은 좀 신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한국이 가장 저렴한 편인 것 같고요. 뭐 사이즈만 잘 선택하신다면은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발 관련해서 정보를 보다 보니까 워낙 정보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걸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유명한 스니커 입신들 중에서도 좀 그 나이키 초창기 역사라고 해야 되는지 잘못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던 3 정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지면은 몇 번에 걸쳐서 리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를 찾아올 거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